이번 시간에는 출수와 웨이크데이라는 함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우선은 얘는 여기 나온 값이 1이라면 여기 있는 값을 2라면 여기 있는 값을 그냥 주겠다는 선택하겠다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함수인 WEK DAY 함수를 구해서 어디 함수가 궁금하냐? 수업 시작일이 궁금하다. 얘의 요일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일요일부터 시작할 거냐?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냐? 이걸 나타내는데 우리는 일요일부터 시작할 거이기 때문에 1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나 여기에 가서 내가 찾은 이 숫자를 여기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래로 내려오면 또 있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고 여기 있는 까만색을 잡아 끌어내리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수는 내가 어느 부분에 위치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 얘는 요일을 알아오는 숫자라고,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